어떻게 된 거예요? 나 방 옮겨야 해. 그건 알아요. 근데 왜 서대리님하고 나하고 바꿔요? 민주씨가 와? 전무님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하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왜 서대리님이 움직이냐고요? 몰라. 우리는 그냥 움직이라면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난 내일 아침 일찍 나와 옮기려고 했는데 언니 보니까 나도 지금 해야겠네.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회장님 심부름 가해. 건 시간 그렇게 안 걸리잖아요. 저녁 먹어요 우리. 글쎄. 뭐 나하고 있는 게 그렇게 지긋지긋했나? 벌써 짐 싸게. 옮겨놓고 출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인주 씨가 온대요 실장님. 알고 있어요.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실장님 우리 서대리님 송별회 해요. 그럽시다. 송별회 겸 환영회 합시다. 안녕하세요.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빠 일어나 방에 들어가자. 오빠. 오빠. 아이 왜 그래. 잘려면 방에 들어가자. 아이 나도 기분 좋게 사는 사람을 깨워. 회사에서 누구 왔단 말이야. 아이 누군데. 웬일이에요? 회장님 신부름 왔습니다. 성북동 구기동 생활비 서대리가 놔두는 거예요? 오늘도 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서대리 왔는데. 이리 와요. 연락 받았어요. 앉아요. 앉아서 천천히 해도 돼. 앉아요. 앉아. 앉읍시다 서대리. 오빠 커피 마실 테야? 서대리 커피 줄까요? 아니 그래 마시자. 회장님께서 오시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생기셔서. 됐어요. 서대리 보낸다고 하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커피 줄 모양이니까 커피 마시고 가요. 네. 들어가셨어요. 앉아요. 빈틈없이 단정하게 입으셨군. 마치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한테 함부로 굴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하긴 여자는 옷 입는 것 같고도 알 수 없더군. 한때 옷을 기가 막히게 세련되게 입는 아가씨하고 그 뭐라 그러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옛말 교제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딱 세 번 만나보니까 그 여자 세련된 옷차림이 패션 잡지 모방인 거 알겠더라고요. 전혀 세련된 여자가 아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만큼 과연 그렇게 단정합니까? 수녀원에 있다 파괴하고 내려온 사람처럼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서대리는 뭐냐? 좀 촌스러워요. 그런 실례가 어디 있니? 상관하지 말아요. 별 악의는 없는 애니까. 서대리 같은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 안 맞을까요? 농담도 때와 장소에 맞게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네가 농담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딴 사람을 난처하고 거북하게 만들어.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농담 아닌 얘기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 숙부님이 심부름은 여기서 앉혀놓고? 알았어요. 전 기본이 안 돼 있죠. 금방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이로 돌아가 처음부터 모조리 다 새로 익히고 배워야죠. 걷는 거, 말하는 거, 웃는 거, 농담을 농담처럼, 진담을 진담처럼 하는 거. 그리고 또 나갈 데 없니? 서대리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죠 뭐. 차 아직 멀었어요? 1초만 참지.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집 생활비도 서대리가 배달해요? 생활비 아니야. 그럼요. 뭘 그렇게 알고 싶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채 쓰던 거 빼달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규모 작아도 사채 같은 거 안 쓰는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걱정할 정도 아니야. 들어요. 네. 퇴근한 거죠? 네. 약속 있어요? 영구가. 뭐 물어도 못 봐요? 오빠가 그걸 뭐하러 물어봐 웃기게. 웃겼어?
웃겼어. 약속이 없다면은 뭐 하게? 나하고 놀자고요. 윤희야, 나하고 놀자. 그러지 마 오빠. 서대리 당황스럽게 왜 그래. 신경 쓰지 말아요. 서대리. 언제 시간 줄 거예요? 강아지라도 한 마리 옆에 있었으면 할 때 내 강아지가 한 번 대주지 않겠어? 강아지란 말이 기분 나쁘면 취소하고요. 서대리가 나만 보면 딱딱해지니까 햇소리 한 거예요. 서대리! 지사장님, 아니 상무님. 지사장도 상무도 아니요. 1대1이야. 상무님 제 상사십니다. 거북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1대1이란 말뜻 몰라요? 친구 많으시잖아요. 많은데 하나도 없는 거 몰라요? 잘 모셔. 예, 사모님. 저기요. 네? 저 내일부터 상무님 모셔요. 그러세요? 상무님이 절 찍으셨대요. 저번 일 때문에 내내 찜찜했었는데 기분 날아갈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아요. 잘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대리님. 나한테 뭘 부탁해요? 상무님께 말 한마디라도 잘해주시면 그게 어딘데요. 저 뭐가 지나가면 큰일이에요. 버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채심머리 없이 딴 사람 다니고 회사 여직원이야. 걔가 입 벌리고 짓거리면 다 같이 회사에서 우리 꼴이 뭐가 돼? 사주 아들이란 녀석이 자기네 회사 여직원까지 희롱한다 소리 들어야겠니? 엄마. 나가서 햇짓 타고 다니는 걸로 부족해서 여직원한테까지 술을 빠뜨려야겠어? 어? 오빠 별로 숯 빠트린 거 없어, 엄마.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뭘 그렇게 흥분해서 그래. 그런 장난을 왜 쳐? 장난 상대가 없어서 숙부 여비사한테 장난쳐? 도대체 널 뭘 믿고 햇살 맡기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정말.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아. 너 지금까지 하고 산 역사 뻔히 알면서 무슨 생각으로 널 끌어들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회사도 그런 식으로 네 장난감 만들래? 엄마. 너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인 줄 아니? 경영이 뭔지는 알아? 회사 가족 다 먹이 살릴 수 있어? 자신이 있어서 들어가겠다고 한 거야? 아니면은 재미삼아서 한번 휘정거려보려고 들어간다 그런 거야? 숙부님 제안 받아들인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네 숙부 생각을 알 수가 없어. 맡겨도 될 놈한테 넘겨야지. 작은아버지가 뒤에 계시잖아. 작은아버지 판단을 믿어요, 엄마. 너무 믿었다. 너무 믿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오빠 바보 아니야. 엄마 문제는 오빠를 너무 우습게만 생각하는 데 있어. 차라리 아예 바보면 회사 걱정은 안 하지. 회사 걱정을 왜 하세요? 숙부님 계신데. 숙부 회사야? 그리고 은퇴하고 싶으시대잖아. 그럼 혹시 외삼촌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외삼촌이 왜? 그런 말 한 적 없다. 누가 그렇대? 믿었잖아 너한테 맡기니 그게 나을 수도 있지. 만약 그런 생각이시라면요. 그만두세요. 제가 물 말아먹고 말 테니까요. 뭐 하고 말아? 물 말아먹고 만다고요. 그래. 회사 운명이 뻔히 보인다 지금. 아무 준비도 자세도 안 돼 있으면서 그래도 회사는 딴 사람한테 안 맡기고 싶구나. 겁도 없다 참. 네 녀석 겁 없는 게 난 겁나 죽겠어. 오빠 잘해. 오빠 못 믿게 만든 건 오빠 자신이야. 외가엔 할 만큼 했어. 외삼촌 끌어들이는 거 말도 안 돼.
합니다. 많이 늦어? 아니에요. 많이 늦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 많이 늦을 작정인데, 서대리. 늦는다 그래요, 언니? 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알았어요. 많이 안 마실게요. 네, 끊어요, 그럼. 밥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판 합시다. 실장님은 화투는 무슨요? 서대리 고스톱 못 쳐요? 할 줄 알아요. 그럼 하자고. 화투 달래자고. 아유, 전 못해요. 하지 마요, 우리.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실장님. 네? 애교 떨지 마, 인주 씨. 요거 보여? 우리 마누라 무서워. 어머머, 실장님 왕자병인가 봐요, 언니. 왕자병은 누구나 있는 거고, 서대리 기획실로 보내면서 내 심장이 꼭 호랑이굴에 딸 보내는 것 같은 거 알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니 단단해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요. 누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넘어가면 신세 부러지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 똑바로 차릴게요. 저녁 주세요. 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 얼른 들어와. 사모님 막 시작하셨어. 좋았어요, 어머니. 그래, 빨리 해요. 네. 저 아예 줄창 여기서 출퇴근할까 싶은데요. 네 어머니 싫어해. 얘기했던 대로 나눠 있어. 전 여기가 편해요. 끼니 때마다 어머니 혼자 진지 드시는 것도 그렇고요. 혼자 드시면은 무슨 맛있어요? 네 엄마 언짢게 만들지 마라. 그분은 잘 보면 언짢으신데요, 뭐.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잘 보면은 기분이 나빠지시나 봐요. 역력히 느끼겠어요. 네가 거기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러지. 이해해. 다 큰아들 집을 일 바빠서 차지 안 되는 것도 섭섭하다는데 더구나 그나마 또 한 사람하고 나눠봐야 하니 속이 좋을 리 있나 어디. 어이 먹어라. 어머니. 어머니는 저 회사 나가는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할 일이 뭐가 있어? 절 믿으세요? 자식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내 걱정은 그저 네가. 내가 너를 믿는 만큼 너 자신을 안 믿을까 봐. 그것뿐이야. 자신을 믿어야 해. 네 어깨에 실리게 돼 있는 회사 가족들 무게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 돼. 불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너 잘할 거야.